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님들에게 필요한 루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비는 유튜브에서 공개된 루비로 여러 장면의 탭을 한 번에 PNG 형식의 이미지로 내보내게 할 수 있는 편리한 루비입니다. 먼저 유튜브에 공개된 루비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유튜브에 접속해 검색어로 Static Export Ruby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아래 본문에 유튜브 링크 주소를 기록해 놓겠습니다. 본문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주소가 보입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창을 닫아주시고 스케치업을 실행합니다. 스케치업 메뉴 윈도우 익스텐션 매니저 순으로 실행을 합니다. 매니저 창이 뜨면 하단에 익스텐션 인스타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 다운받은 To export scenes will RBG 파일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매니저 창을 닫아주고 export scenes 메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델을 열어줍니다. 샘플로 여는 모델은 용량이 좀 있는 모델이며 장면 탭을 선호와 그림자, 텍스처 안개 효과를 주고 실제 내보내기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디폴트 트레이, 쇼 트레이 순으로 실행해 트레이 창을 열어줍니다. 장면 탭을 여러 개 삽입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스타일을 하이든 라인으로 설정하고 에디트 탭으로 들어가 프로파일스를 2로 설정하겠습니다. 장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엣지만 선택 해제해 텍스처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장면 업데이트를 꼭 해주세요. 세 번째 장면은 그림자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하이든 라인으로 선택하고 엣지 선택을 해제합니다. 뷰 샤도우즈를 선택해 그림자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림자는 약간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면 그림자만 나옵니다. 컴퓨터 성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림자가 나오면 장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실제 동작하는 시간을 보여드리려고 편집 없이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딜레이 시간은 기다릴 수 있겠죠? 네 번째 장면은 뷰 포그를 선택해 안개가 나오게 합니다. 장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이동하고 Export Scen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저장 폴더 선택창이 나오면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여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미지 내보내기가 시작됩니다. 내보내기도 장면마다 시간이 약간 딜레이되나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저장된 폴더로 이동해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저장이 잘 되었습니다. 작가님들 좋은 작품 만드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드리니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작품들 대박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작가님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작가님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